얘가 그 집을 나갔을 때는, 정신이 나갔을 때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히 방어적으로 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분위기 같은 경우도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하고, 좀 부드러운,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도 좀 딱딱한 말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표정도 살아있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목소리로도 전달해 주시고, 내가 어떤 눈빛으로 이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피해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사람들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자네가 셧다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가 아주 지나치게 액티베이트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마 같은 경우는 불이 꺼지고, 아미달라, 그러니까 편도체가 위험 신호가 엄청나게 울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안 들려요. 하시는 말씀들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그거는 뭐에 쌓이냐면 나는 안전하지 않아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전하게 해주시면은 그 도망갔던 정신이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감동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다.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세라피스트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권혜교 선생님 뵈면서 선생님은 정말 상담을 하시는구나.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올라가서 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님 압도적이지 않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참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참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빨리 잡으세요.